산업방송 채널 I. 1990년 초반부터 남아들이 좀 많이 출생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20대 초반에 해당하는 남성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. 입양을 하려면. 그런데 이제 군이 밝히고 있는 바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. 그래서 지금 이게 2018년 정도면은 한 2년 후면은 지금 이 입영 적체 현상이 다 해소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병력이 부족해진다. 출생률 저하가 쭉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이건 부족하다. 이제 남자로 안 되니까 여군 모집을 좀 규모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지금 사실 2020년까지 여군 부사관이라든가 장교 요구를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학훈단 2대 있나요? 2대 있죠. 생겼어요. 2대 생겼어요? ROTC. 그러니까 ROTC가 지금 새 학교로 늘어났거든요. 네, 성신여대, 이화여대, 숙명여대. 숙명여대. 근데 이제 앞으로 요걸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가 있다고 그래요. 북한 병력이 120만 명인데 네. 우리는 너무 적어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? 미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병력이 많은 것 같아요. 중국이 1위라고 합니다. 한 221만 명, 미국이 한 141만 명. 그다음에 이 북한이 4위인데 거의 약 120만 명. 우리나라가 7위예요. 한 제일 많을 땐 67만 명쯤 됐던 것 같고 지금 63만 명. 사실은 북한이 항상 우리보다 한 두 배 이상의 전투력, 병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외에 좀 첨단 장비라든가 전술 전략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또 있잖아요. 미, 일, 한 이렇게 세 개 나라의 삼각편대, 연대 등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머릿수는 아니지 않나. 산업방송 채널 I.